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스터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가워요. 그리고 오늘 지금 컨텐츠는요, 바로 마이언맨 5편. 와! 네, 여러분. 네, 여기 일단 전 이삭타워에 있습니다. 지난 마이언맨 4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지금 이삭타워를 공개했습니다. 야, 여기 마이언맨 역대 슈트들 좀 해놨고요. 저 위층에도 뭐가 있긴 한데 아직 뭐안 해가지고 요 안에는 뭐 연구소고요. 뭐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바로 새로 만든 슈트 마크 34 로우 템퍼처입니다. 야, 이 슈트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이제 좀 날이 추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지구에 저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뭐 네, 어쨌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뭐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날이 추운데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로우 템퍼처 이 슈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그리고 예, 이 로우 템퍼처를 시험 비행을 한번 해보려고요. 네, 일단 시험 비행을 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옵! 자, 네, 여러분. 지금 마크 34 로우 템퍼처 지금 시험 비행을 위해 한번 입어봤습니다. 야, 이거 좀 예쁜데? 자, 그러면 저기 위에 이제 비행장 있어요. 가도록 하죠. 여기 뭐 재료 뭐 슈트 만들 쓰는 재료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 6층은 스포일러 관계로 조금 가려놨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H. 자, 여기서 시험 비행을 해야겠네요. 자, 발사 준비. 이 자, 여기 잘 듣고 이 난다요. 마이언맨이 난다요. 하늘은 난다요. 띠띠띠띠. 뭐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 이거? 야, 잡있어. 무슨 일이야? 네, 주인님. 지금 현재 눈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뭐? 눈폭풍? 네, 주인님. 그렇습니다. 쳇! 뭐야,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야? 눈폭풍이 오고 있으니 안전상 문제로 잠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쳇! 진짜 나쁘다. 눈폭풍 나빠. 마이언맨. 일단 멋지게 착지를 했으니까 그냥 가야 되겠네요. 아이 참 아쉽다. 아이 참 눈폭풍 때문에 시험 비행도 못하고. 아이 진짜. 에이 그러면 눈폭풍 때문에 내가 시험 비행도 못하고 쳇 컴퓨터나 해야지. 있자 있자 있자. 네, 여기는 안방이고요. 자, 톡톡톡.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플뉴스의 마스터 이사입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매우 추워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북극에 있는 얼음성 주위로, 일단 얼음성에 가장 가까운 곳은 약 마이너스 250도 가량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먼 곳은 약 마이너스 240도 정도 되고, 그보다 조금 더먼 곳에는 약 마이너스 230도 정도 되니까, 모두 온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좀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구만. 네, 지금 온도가 너무 많이 낮아졌대요. 아, 눈폭풍 소식은 없네. 눈폭풍! 어떻게? 잠깐만. 눈폭풍이 그러면 이삭타워 쪽으로 왔다면? 눈폭풍이 마을로 갔을 수도 있잖아. 큰일 났다. 야, 빨리 가겠다. 아, 뭔데? 안 돼. 큰일 났어. 빨리. 야, 여러분, 일단 제가 이 마을에 왔는데요. 완전 다 폐허가 됐어요. 저기 보세요. 집 무너지고, 여기 다 얼어버리고, 저기 눈 쌓여있고. 제 집은 원래 이거 마이애미 1편 때 부서진 거긴 한데, 이거는 부서졌고, 그냥 싹다 부서졌습니다. 이 돌탑 뭐, 좀 튼튼하게 지은 거 말고는 진짜 다 부서졌어요. 일단, 친구한테 이거를 전에 안내를 봐야겠다. 이제. 자, 야, 친구야. 아, 뭐야. 뭐야. 너 친구 아니잖아. 잠만. 저기요? 친구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야, 너왜 있어? 이상하게 왜 왔어? 친구야.
야, 니네 집왜 저래? 아, 집이 망가져가지고 그냥 집 팔았어. 얼마에 팔았는데? 100만 원. 아, 그래? 집값이 많이 내렸구나. 집값이 너무 내리긴 했어. 다 풀었어. 그래. 어쨌든, 야,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아, 왜냐면 그 얼음성 주위로 이제 좀 추워졌잖아. 그 이유가 얼음 여왕이 얼음 저주를 내려서 그렇대. 어, 그렇구나. 근데 얼음 여왕은 또 누구고 얼음 저주가 뭐야? 아, 얼음 여왕은 그 북극에 사는데 그게 얼음 성을 지어놓고 거기서 혼자 살고 있어. 그렇구나. 그럼 얼음 저주는 뭐냐? 얼음 저주는 말이야. 아, 외쳐. 얼음 저주는 말이야. 이제 얼음 여왕의 궁극기야. 궁극기? 아니, 게임이긴 한데 궁극기라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막 엄청 추워지잖아. 지금 엄청 추워. 그 때문에 지금 자연재해 엄청 많이 났고 집도 다 무너지고. 어쨌든 그렇게 된 거야. 얼음 여왕 때문에. 나쁜 얼음 여왕. 맞아. 얼음 여왕 나빠. 지금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얼음 여왕, 나쁜 얼음 여왕을 조금 혼쭐을 내려고 잠깐 가야 되겠습니다. 자, 바로 그럼 얼음 여왕을 혼쭐을 내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지금 마크 34 로우 템퍼처를 입었습니다. 와우, 멋지다, 멋져, 멋져. 자, 그러면 바로 어디지? 북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여왕아, 기다려라. 잡 있어? 네, 주인님. 잡 있어. 자동 내비게이션 탐색을 좀 해주려구나. 네, 주인님. 자, 그럼 저는 잡 있어의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여러분. 지금 여기 이글루에 있는데요. 아우, 아늑하고 좋네요, 여기가. 이글루. 저 토끼 뛰어다니는 거 봐. 이게 대자연이요.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저기 저 얼음성, 저 얼음성이 뭔데? 저 얼음성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자연이요. 보기 안 좋아졌어. 일단은 저희 마을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얼음 여왕을 일단은 좀 만나봐야 되겠어요. 일단은 가도록 하죠. 비행, 비행하자고. 얼음은 얼음분이야? 후훗. 그러면 내가 미사일을 써주지. 미사일 발사! 미사일이 생각보다 많이 세네요? 그냥 부셔버렸네, 문을. 내가 얼음성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는 좀 먹었다가 다시 써야지. 안녕, 문 사람들. 하이로, 반가, 반가. 무서워. 아, 기분 나쁘네. 박쥐도 돌아다니고. 진짜, 진짜. 어디 한번 올라가볼까? 야, 여기는 뭐, 얼음 박물관이네. 이렇게 얼음을 다 감싸놨어. 오, 북극곰. 하이로, 북극곰. 아이키야, 와. 벗었어, 나 벗었어. 야, 보기 좋다. 벌써도 있고. 철골렘. 마을 주민! 괜찮으세요? 아니, 이럴 수가. 얼음 여왕이 사람도 잡아먹다니. 오, 저 나쁜. 오우야, 오셀롯, 늑대도 있고요. 얼음 여왕 어딨어? 얼음 여왕, 괜찮, 얼음 여왕 어딨어? 아무것도 없네? 난 누구냐? 아, 뭐지? 너는 누구냐, 대체? 왜 남의 성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냐? 후훗, 내 이름은 바로 귀엽고 착하고 잘생기고, 귀엽고 착하고 잘생긴 초절정 꽃미남 천재. 마스터 이상! 에헴, 그냥. 그냥 마이언맨이 해라. 나는 마이언맨이다. 그래. 헐, 무슨 자기소개가 저래? 근데 야, 너 지금 네 손에 들고 있는 다이아 뭐야? 이 다이아는 말이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어쨌든 너 네가 지금 지금 세계 평화를 망쳐버렸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마이너스의 기운을 하고 있다고. 너 때문에. 어때? 전 세계가 마이너스 기온이든 난 상관없어. 세계 평화가 무슨 밥 먹어주냐? 그리고 나는 마이너스에 잘 산다고. 요즘 좀 너무 더웠어. 어쨌든 혼쭐을 내주겠어. 네가 나를 혼쭐을 내?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요! 요! 간다!
얼음 공격! 이압! 이럴 수가. 강력하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미사일 발사! 이어! 내가 생각해도 내 미사일은 너무 강력한 것 같아. 후후. 맞다. 얼음 여왕, 맛이 어떠냐? 허, 무슨 맛은 무슨 아무 맛도 안 나. 진짜 무맛이었다. 진짜 무맛이었어. 내 영혼여들은 괜찮은가? 괜찮네.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런 대답을 할 줄이야? 근데 영혼의 돌이 뭐야? 됐어. 너 같은 건알거 없어. 뭐? 알거 없다고? 너말다 했냐? 내 기억을 받아라. 이야!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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